문성곤의 수비 캠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웃어. 오늘만큼은 좀 즐겁게 훈련하자고. 예, 수비라는 게 힘들기도 하고 지겨울 텐데 오늘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다치게 몸 잘 풀고 열심히 하는 걸로 해봅시다. 자, 수비 사이드 스텝을 먼저 할 거야. 너네 되게 기본적으로 다 알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사이드 스텝 알지? 근데 좀 더 자세를 잡기 위해서 자 손바닥을 손등을 다 바닥에 댄다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스텝 똑같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근데 발이 이렇게 모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다리가 너희 스탠스가 좁아지잖아. 이렇게 발 오픈을 해서 내가 가는 방향에 발을 뻗는 거야. 발 선을 그다음 밀고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여기 와서 나를 찍었는데 그냥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찝고 그대로 길게 뻗어서 가는 거야. 다시 방향 전환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면 못 따라간단 말이야. 와서 찍었으면 몸을 넣었다가 길게 다시 가는 거야. 다시 길게. 네, 저도 이거 해봐야 돼. 이거 하면 일주일은 뭐라든지. 자, 싸. 요 발이 가는 쪽으로 벌어져야 돼. 가는 쪽으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출발해봐. 그렇지. 조금 스피드 붙여서. 조금 스피드 붙여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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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세 낮추고 낮춰봐. 그렇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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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왜 형방 느리면 어떡해. 형 뭐 운동 안 해. 형방 느리면 어떡해. 그잖아. 그리고 다시 가는 거야. 형방 느리면 어떡해. 형방 느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안 되잖아 그러면. 다리가 무너지면 안 되지. 너 다리 무너지면 반대로 어떻게 할 거야. 그지? 다리가 무너지면 안 돼. 갔다가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해야지. 힘드니까 붕붕 뜨거든요. 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더라도 내 자세를 지켜 유지를 해야 돼. 이 자세를 항상. 알겠지? 자, 이제 다음에는 크로스 스텝. 처음에 자세를 똑같이 수비랑 잡고 몸을 약간 틀어서 이것도 반대편에 갈 준비는 돼 있어야 돼. 알겠지? 그대로 몸을 낮춰서 따라가는 거야. 따라 낮춰서. 낮춰서. 이런 식으로. 아까 똑같아. 땅 짚는 것만큼 내려가야 돼. 처음에는. 처음에 땅 짚는 것만 내려가야 돼.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크로스 스텝은 내가 늦었을 때 혹은 이미 공격자가 스피드를 붙였을 때 저도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발이 크로스로 가는 건데 그렇지. 뛰는 동작입니다. 형 따라해. 이렇게. 이렇게 벌레 계속 와야지. 계속. 계속 오면 계속 가는 거야. 자, 화이팅 해봐. 화이팅 해봐. 화이팅 하고. 자, 빠르게. 그렇지. 뛰지 마. 뛰면 뛰는 거 아니야. 뛰는 거 아니야. 끌고 가. 그렇지. 넌 뛰어. 이제 넌 뛰는 거야. 더 낮춰. 그렇지. 낮춰. 너도 뛰는 거야. 뛰는 거. 뛰는 게 아니야. 빠르게 하라니까. 형이 아까 처음에 얘기해 준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다들 빠르게 하니까 그렇게 하잖아. 그지? 뛰는 거랑 뭐가 달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가는 쪽을 내가 이쪽을 가고 있더라도 항상 반대쪽을 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네들 빨리 해! 이러니까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 반대쪽으로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빨리 해도 똑같이 빨리 똑같이 가는 거 이렇게 갈 준비를 해야지 항상 옆으로. 자, 너네들 디나이를 하잖아. 그지? 디나이 연습을 할 거 아니야. 디나이를 해. 디나이 해. 지금 하는 거는 디나이 해. 나갔다 백도어 해. 근데 너 이렇게 보지. 나와 공격자 사이에 거리를 두고 내 품 안에 품는 거야. 그러고 너 미다 해. 뒤에 나갔다가 백도어 하래. 그럼 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디나이 너 할 줄 알잖아. 디나이 디펜스는 다 할 줄 알아. 근데 백도어를 볼 때 해. 백도어 볼 때 그냥 돌면 이렇게 돌아버린단 말이야, 몸이. 그럼 볼이 이렇게 들어오는 공간이 많이 생겨버리지. 디나이를 해서 백도어를 해. 그러면 몸을 같이 가는 거야, 몸이랑 같이. 몸을 막는 거야,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항상 품에 안고 있어야지. 니네들이 무리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냥 백도어를 먹는 거야. 늦게 따라가면 볼을 잡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 내 품 안에 두고 미드아웃을 하면 따라가고 백도어를 하면 밀고 따라가는 거야, 다시. 그냥 발로만 따라가는 동작이 아니고 몸을 일부러 상대방한테 부딪혀줘서 상대방이 가려고 하는 길을 돌아갈 수 있게. 어쨌든 돌아가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수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반칙을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내가 얘를 안 받으라도 공을 보고 있으니까 공이 언제 올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계속 바디 체킹을 해야 돼. 자,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개 돌릴 시간이 없잖아, 그렇지. 밀고 가면 계속 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돌면 내가 오픈을 차면 되지, 오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안 돼. 너 돌리는 순간 패스가 와버리잖아. 항상 디나이를 하더라도 몸을 잡고 가야 되고, 백도어를 해도 똑같이 백도어를 잡고 네 자세를, 너의 중심을 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막 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너네 몸이 막 흔들리는 거야. 아벨의 위로 양옆으로 막 흔들리는 거야. 항상 아까 너 연습했잖아 이거, 그렇지? 이거 연습한 대로 그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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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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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그렇지. 또 강하게,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그렇지. 어우, 너무 약해. 끝까지 나가야지, 끝까지. 볼 잡게 해줄 때까지. 볼 잡게 해줄 때까지 나가야지. 힘드니까 딜레가 있어. 그러면 그냥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잡고 내 품을 잡고 몸도 움직이는 거야. 뭔지 알겠어? 네가 잘 맞춰야 된다. 거리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4대3 로테이션 디펜스를 할 거야. 너희 충분히 아웃넘버 상황에서 4대3 디펜스가 나오잖아. 처음에 내가 골맨 체크하고 넌 어디로 가야 돼? 아니지, 아니지. 네 명을 수비하니까 둘을 같이 봐야 돼. 개투를 하는 거야. 어, 안에서 개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개투를 잡는 거야, 개투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원카운트는 체크를 하고 볼이 가는 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너 가고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자리를 메꾸는 거야. 자리를 메꾸고 너 개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대로 스테이. 그렇지. 너는 거기서 디나이 하는 거야. 디나이. 볼 못 잡게. 볼 디나이. 그리고 넌 뒤에서 개투하고 볼을 반대로 45 선생님한테 줘봐. 선생님한테 볼 봐. 넘겨주면 그렇지. 그리고 나는 개투.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계속 하는 거야. 너네 틀려도 돼. 틀려도 돼.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가도 돼. 두 명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해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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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카운트 잘라야지. 그렇지. 체크. 그렇지. 원카운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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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원카운트를 잘라야 돼. 빨리 와서 원카운트를 자른다 생각해야 돼. 원카운트.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끝까지, 끝까지.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두 명 가도 돼, 두 명 가도 돼.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로테이션이야. 누가 틀릴 수도 있어. 뒤에 사람이 도와준다 생각하고, 어, 내가 안 됐어. 딴 사람이 도와줄 거야. 어, 제가 못했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늘 디펜스를 하는 거야. 알겠지? 4대4 패스 게임을 할 거야. 근데 이제 노드리블로 패스 게임을 할 거야. 노드리블, 노드리블. 디나이, 디나이. 디나이 해야지. 디나이 해야지. 못 잡게. 못 잡게 해야지. 못 잡게 해야지. 어? 너무 쉽게 잡아, 너무 쉽게! 못 잡게! 오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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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패스! 오패스, 오패스! 어, 디나이 안 해! 왜 디펜스 안 해! 어, 야, 너무 쉽게 잡게 해줘! 붙어야지! 프레셔 해, 프레셔! 프레셔 해, 프레셔! 압박해, 못 패스 못하게! 그렇지, 그렇지! 해, 못 잡게, 못. 패스 못하게, 못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굿디야, 굿디. 아, 수비 잘했어, 수비 잘했어. 아, 수비 잘했어. 일단 해보자. 나비. 나비 해봐, 해봐. 형들 프로에서 비시즌 하면 맨날 해. 정말 맨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너희 한 거 맨날 매일같이 해.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 두세 시간 하고 농구공원 30분 잡고 그리고 그날 끝나는 거야 운동이. 자, 시작, 시작, 스타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땀을 벌써. 땀 씻고 땀 쓸고, 쓸고, 땀 쓸고,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땀 쓸고, 두 손으로. 그렇지, 두 손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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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나비를 땅을 아예 짓는구나. 싹 땅 짚어. 그렇지, 그렇지. 공 치워야겠다.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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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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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그렇지 스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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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스텝 스텝 끝까지 집중해 스텝.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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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너 어디 좀 와봐. 얘네들 안 해봐. 1학년들. 아 1학년들. 1학년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시선 시선 시선. 팔쪽 팔쪽. 땅 짚어 땅. 땅 짚어 땅 짚어. 신나 신나 뭐가 다 신나. 재밌어 다 재밌어. 선수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좀 짜네. 야, 훈련은 끝났는데 어때? 힘들지? 근데 모든 프로 선수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수비 훈련을 해. 프로 선수니까 뭐 편하게 운동도 뭐 한 1시간, 2시간 뭐 대충 몇 번 갈기다가 들어가고 이런 뭐 이럴 줄 알겠지만 수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 어린 나이 때부터 수비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올라가면 그나마 프로 가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혹시 운동을 하는데 시합을 하는데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뭐 그런 질문 같은 거 있나? 빡싸우. 빡싸우. 너 빡싸우 해봐. 시작부터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 타임만 죽이면 돼. 내가 널 빡싸우 할 거 아니야. 슛을 쏘잖아. 그냥 치고 들어오면 돼. 그냥 네가 날 밀고 들어가 뜰 거 아니야. 그럼 부딪히고 그렇게 치는 거야. 계속 뒤고 막 이렇게 버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너만 힘들어. 그리고 오펜스 리바운드도 똑같아. 내가 너가 나의 수비자야. 내가 슛을 이렇게 쐈어. 그러면 이제 리바운드를 딱 뛰어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내가 너보다 한 발만 먼저 움직여서 딱 멈춰.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슛을 쐈어. 네가 오펜스 리바운드 할 거 아니야. 뛰어들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먼저 들어갔어. 그리고 한번 멈췄다 가는 거야. 그냥. 그럼 너가 못 움직이잖아. 항상 상대방을 못 움직이게 해야 돼. 멈췄다가 내가 뛰어 들어가야 잡을 수 있는 거야. 공대회나 수비할 때 자세가 잘 안 맞춰지는데 어떻게 해야 맞춰? 아까 하는 걸 계속 하면 돼. 이거 진짜 계속 하면 돼. 3, 4년 동안 계속 한 거거든. 형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이걸 하는 거거든. 하니까 어느 순간 내 스스로 그게 몸에 배이고 너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세가 낮춰져 있고 수비에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면 경기 뛰기 편할 거야. 어린 친구들한테 절대 나 같은 선수가 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 같은 선수가 되지 말고 수비도 열심히 하고 공격도 잘하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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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3번 13번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그거.